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네,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백신 얘기부터 해볼게요. 네. 지난 한 주 백신에 관련한 뭐 다양한 뉴욕 뉴저지의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 먼저 이제 뉴욕주에서 지난주에 그 백신을 맞으면 주는 혜택 중에 야구장에서 백신 맞는 분들한테 야구장 야구 경기 티켓 무료로 주겠다 이랬었는데 지난주에는 뉴욕하고 뉴저지가 아니 뉴저지는 빼고 뉴욕만 뉴욕주 시티 뭐 쿠오모 주지사 드블라주 시장이 아주 경쟁하듯이 그 혜택을 막 내놨어요. 되게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야구장 티켓뿐만 아니고 뉴욕시에서는 뉴욕시에서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한테는 뉴욕시 아쿠아리움 티켓, 뭐 브루클린 보테니컬 가든 티켓, 브롱스 동물원, 링컨 센터, 뭐 브루클린 사이클론스 경기. 뭐 그 사이클론스 경기가 그거죠. 이 아이스하키. 그리고 뭐 뉴욕시 페리, 뭐 공연장, 뭐 다양한 뭐 무료부터 시작해서 할인 쿠폰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주겠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 시티 바이크 있잖아요. 자전거. 뉴욕시에서 그걸 2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도 준대요. 오. 그리고 중요한 거. 쉐이크. 쉐이크 쉑스. 여기 햄버거 그 감자튀김 무료로 준대요. 백신 접종 카드 가지고 가면. 그러니까 이미 맞은 사람도 접종 카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? 네. 근데 이게 뉴욕시에 있는 것만. 뉴욕시만. 이걸 먹을 뉴욕시를 가야 뉴저지에서는 안 되는 거죠. 뉴욕시에 한 25개 매장이 있대요. 제가 아는 거는 맨하탄에 4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. 그래요? 뭐 왜 이게 25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. 아이고 여기서 그 백신 접종 그 증명서 보여주면 감자튀김 무료로 준답니다. 이날 브리핑을 하는데. 드블라주 시장이 자기가 진짜 그 감자튀김 막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는 이제는 드블라주 시장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잖아요. 이제 임기 막바지에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것 같다. 네, 조커가 된 것 같다. 뭐 그런 뭐 좀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. 네, 요즘에 약간 푼수 같은 짓을 많이 해요. 봐요. 네, 드블라주 시장이 좀 그런 것 같고. 그리고 뭐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이동식 백신 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. 유명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지만 뉴욕 시민들도 맞아도 됩니다. 그런 데서. 예. 근데 이제 여기서 백신 맞으면 여기서도 뭐 버거라든가 샌드위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들을 지급한대요. 그러니까 많이들 맞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지난 12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전철역에서 백신 접종을 했죠. 예. 그래서 이제 요게 좀 획기적이었고 그 이제 그 뉴욕시 전철역 그다음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그다음에 메트로 노스 열차 그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가는 여기 다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. 그래서 그 역에서 유명한 뭐 그랜드 센트럴 뭐 이런 데서 했어요. 펜스테이션 이런 데서 했는데 이제 존슨앤존슨 접종을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혜택을 많이 줬죠. 그래서 이제 뉴욕시 전철 거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메트로 카드 7일 이용권 무료로. 그다음에 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라든가 메트로 노스 무료 편도 티켓 두 장. 예, 이렇게 줬어요. 예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났어요. 16일까지니까. 근데 그랬고 지난주에 또 가장 핫한 백신 관련한 이제 소식이 바로 12살에서 15살 사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. 이게 이제 FDA 승인을 거쳐서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까지 그 13일 목요일에 다 승인을 하면서 그날 동시에 뉴욕과 뉴저지가 모두 같이 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요. 다 허용을 했고. 그래서 지금 이제 화이자를 이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데 뭐 그날 첫날 막 그 아이들 맞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막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어딜 가시든지 그 하실 수 있고 단지 이제 이 아이들은 갈 때 부모나 그 가디언이라고 하죠. 그 보호자. 보호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. 반드시. 그리고 동행을 해야 돼요. 같이 가야 돼요. 아이들만 갈 수는 없고. 그런데 뉴욕시만 예외사항이 있어요.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시리는 그
동의서는 있어야 되는데 꼭 동행할 필요는 없어요. 아이들만 가서 맞을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동의서라는 거를 뭐 전화상으로 아이들 가서 그 부모랑 그 자리에서 통화를 해가지고 동의를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아이가 아예 그 동의서 사인, 부모 사인 받은 그 종이만 갖다 주면 동행 필요 없고, 그렇지만 뉴저지는 부모가 다 동행하셔야 되고요. 네, 요 차이가 좀 있을 뿐 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. 네. 그 다음에 이제 쿠모 주지사가 이제 올 가을에 학교들 다 오픈하잖아요. 근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위하고 큐니 있죠. 네. 그러니까 주립대, 그다음에 시립대 여기 학생들 전부 다 백신 접종 반드시 맞아야 대면 수업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립대하고 시립대 학생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 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시티필드에서 네, 네. 백신 접종 하셨죠? 네. 거기서는 13일부터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백신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편했네요. 예, 그러니까 직접 뭐 내려서 뭐 이렇게 가고 가는 거 좀 싫으신 분들은 드라이브 스루로 차 안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네. 네.